꼭지 다 잘라내고 이렇게 다시 해보자. 크게 먼저 썰어야 합니다. 퉁퉁퉁 이렇게 해보자. 또 이렇게 하고 소금 퉁퉁퉁 이렇게 할게요. 물 이렇게. 자, 콩나물 200g 넣고 부거하고 그 다음에 다시마이죠. 다시마 될게 다시마. 야, 이렇게 팍팍팍 끓잖아요. 이렇게 끓잖아요. 끓으면요 바로 건지세요. 이렇게 자, 이제 자, 찬물에 담그세요. 이제 이렇게. 아, 색깔 잘 나왔네. 아, 색깔 잘 나왔네. 이렇게 해갖고 자, 육수 볶은 데 살살 이제 살살 이제 무채가 식당에 따라 볼게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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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미야, 별미 이게. 색깔 좋다. 자, 지금부터요. 요거 있죠, 요거. 우리 집사람이, 우리 감독님이 이걸 담아놨어, 이걸. 세상에. 이걸 우리만 알기가 아쉬워서, 이거 있죠? 기가 막힌다, 이거. 이게 봄동 있죠? 봄동하고 무 있죠? 무하고 콩나물 있죠? 콩나물 이거. 이거 해갖고요. 봄동 만들으면요. 명절 때, 명절 때나 고기 구워 먹을 때나 고기 먹을 때요. 느끼할 때요. 이거 먹으면요. 느끼한 맛이 싹 없어진다. 그냥 속이 뻥 뚫린다. 여기다가요. 국수 말아 먹어도 기가 막힙니다. 자, 이걸 내가 우리만 알기가 아쉬워서 지금부터 내가 알려드릴게. 우리 집사람한테 가서 좀 알려주라 했더니 그런 것까지 알려주냐 그랬더니 알았어요. 내가 막 사정했더니 이걸 지금부터 알려줍니다. 자, 해찰하지 말고요. 자세히 보세요. 자, 지금부터 자,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자, 요거. 자, 이거 알려준대요. 아, 이것 좀 알려주셨어요. 지금 확 걸려요. 보세요. 이 봄동으로 있죠. 물김치 있죠. 요. 콩나물 이용해가지고요. 속이 뻥 뚫려. 명절 때 그, 저, 고기 전 있잖아요. 그 느끼하게 먹잖아요. 그러면요. 이거 물김치 담아서 먹으면요. 끝내줍니다. 그냥. 우리만 알기가 아쉬워서 여러분들한테 그냥. 아, 이거 허글래. 아, 이거 김치 담나 원래. 얼른 쫓아. 바빠 죽을 때 얼른. 여러분들 알려드릴게. 잘 보세요. 우리만 알기가 아쉬워서 여러분들 알려준다. 이걸 잘 따듬어야죠. 이건. 자세히 봐요. 일단 제일 먼저 자 이게 요거 봄동 있잖아요. 봄동 이렇게 꽁지 딱 잘라내고 천천히 봐요. 이렇게 빨로 자 이렇게 봐. 이렇게 꼭지 딱 잘라내고 자 이렇게 자 이럴 때 뛰어나간다. 천천히 봐요. 천천히 봐. 이렇게 꽁지 있죠. 딱 잘라고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다시 한번 딱 잘라고 이렇게 자 깨끗이 씻어가지고 이거요. 이걸 절여야 돼요. 일단 이제 한 시간만 절여야 됩니다. 이게 봄동이요. 잘 안 절여집니다. 잘못 절이면 이거 막 살아 도망가요. 이거 담아놓고 저 김치통 뚜껑 열잖아요. 저 밭에로 막 다 도망가 버려요. 이게 이렇게 이제 해갖고 이걸 씻어가지고 소금에 절입니다. 여기 이 봄동은요 그 크기 좀 있을 수 있으니까요. 해갖고 크게 먼저 썰어야 합니다. 입에 막 이렇게 저 약간 씹히면 안 되니까 깔끔하게 이렇게 씻어요. 깔끔하게 봄동 절입니다. 자, 천지름 소금 있죠? 김장을 더 뜨는 거 소금 절이는 거 있죠? 천지름 소금 이렇게 넣고 이렇게 소금 숭숭숭 이렇게 네, 또 소금 이렇게 넣고 소금 숭숭숭 이렇게 절여놓습니다. 이렇게 한 시간만 그래요? 여기요 김장할 때 김장김치보다 이렇게 절이는 것보다 절반만 절여요. 절반만 이게요. 이게 절반만 절입니다. 절반만 이렇게 절여놓고 이제 두 번째 방법. 자, 소금에 반만 이게 한 시간 절입니다. 한 시간 절이면요 딱이 좋아요. 딱. 자, 물 3리터입니다. 이건 자 물 3리터. 자 이제 이거 자 물 3리터입니다. 3리터 넣고 이제 끓입니다. 이렇게 자 물 끓이면서 여기다 뭐 넣냐. 자 보세요. 천천히 하세요. 자 보세요. 여기 있죠. 요 북어 있죠. 북어. 자 북어. 북어 좀 이렇게 드세요. 북어, 자, 북어하고, 그 다음에, 다시마 있죠, 다시마. 대게. 다시마 대게 넣을 게. 자, 이렇게. 이제 요거 끓입니다, 이제. 끓여. 자, 이렇게. 요거 팍팍팍 끓여. 요거 끓으면요. 다시마는 끓으면 건지고, 나머지 북어는 좀 끓이다가 뜸 들인 다음에, 요 육수가 빠지면 이제 요걸 이제 건집니다. 자, 이제 요 뚜껑을 이렇게 닫아놓고, 이렇게 이제 한번 뒤집어주고요. 자, 이거 이제 큰 이파리 있죠? 이거요. 이게 이렇게 반으로 잘라주세요. 이렇게. 물 좀 이렇게 씻어가지고요. 꼭지 잘라내고, 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무요. 이렇게. 물을 넣습니다. 이렇게. 자, 끓여. 이렇게.
무를 무하고 같이 하면요 아주 그냥 무이 자 이 정도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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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케이요 자 이 정도요 자 이렇게 하고 자 봄동이 300g입니다 봄동이 300g이면요 이거 보세요 300g입니다 무도 300g 이렇게 쓸어갖고 보세요 이렇게 얇게 쓸어가지고 이제 요거 요거 절였죠 요거다 이제 같이 넣고요 따뚝따뚝 이제 뒤집어서 이렇게 이렇게 갖고 이제 이걸 뒤집어서요 이렇게 살짝 채 이제 요거 이제 까불어 까불어 이렇게 까불어 이제 따뚝따 해놔요 이렇게 같이 자 이렇게 이렇게 이제 소금으로 자 배추는 1시간 이게 30 요거 요요요 저 봄동 있죠 봄동은 30분 절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물을 쓸어서 여기다 넣고 소금 요 소금을 좀 넣은 다음에 이걸 까불러 가지고 30분 더 절이면 되는 게 배추는 1시간 무는 30분입니다 이렇게 콩나물입니다 보면 이게 보면요 600g인데 요거요 200g만 저 200g은 이제 물로 씻어요 이제 보세요 아, 콩나물 200g만 200g만 이거는 깨끗하게 콩나물을 깨끗이 씻어 놓으세요 이걸 콩나물을 싱싱한 거 사왔는데 쌩쌩한 거 깨끗이 씻어가지고 한쪽에 넣고 이놈은 이제 이렇게요 이거 자 이거 봄동이 300g 무가 300g 콩나물 200g 이렇게 이제 요건 절여놓고 요거 이제 물로 깨끗이 씻어놨습니다 이렇게요 자 이렇게 지금 팍팍 끕니다 보세요 야 이렇게 팍팍팍 끓잖아요 이렇게 끓으면요 다시마 있죠 다시마는 한 1, 2분만 끓이다가 이제 다시마는 건져요 자 이렇게 자 2분 팔팔 끓을 때 2분 지났습니다 자 다시마 이렇게 자 건져내고 자 다시마 이렇게 건져놓으세요 이렇게 해놓고요 여기 이제 보세요 불을 이제 중불로 이제 불을 약하게 자 줄여요 팍 굉장히 팍 줄여요 이렇게요 약불로 자 이제 약불로 팍 줄이라고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짜글짜글 끓게 이렇게요 여기서 육수가 아유 이끼가 막 차네 자 이렇게 육수가 쭉 나오게 이렇게 바글바글 이렇게 있죠 이렇게 이렇게 불을 약하게 갖고요 이렇게 뜸들이듯이 여기 이제 봐야 돼 이렇게 이제 육수가 푹 나오게 이제 북에서 육수가 나오게요 시원하게 이렇게 아, 마늘 다져요 마늘 빠요 이렇게. 마늘 이렇게 빠놓고요 대파요 자 대파 잘 보세요 대파도 이렇게 뭐 이렇게 길게 이렇게 대파는 길게 예. 자, 대파 길게 이 겨울파가 맛있잖아요 이게 달달하니 이렇게 길게 이렇게 길게 하고 이렇게 생강 있죠 요거 생강 너무 많이 넣지 말고 자 우리가 이거 알려줬죠 생강 우리가 이거 농사진 건데요 어쨌든 이걸 얼링 넣은 겁니다 이거 자 이거 반만 조금만 이렇게 요만큼만요 이거 두 덩 말고 이렇게 요것만 다시팩 있죠 요 다시팩에다 생강 있죠 네, 생강을 여기다 넣어가지고 자 이거 다시팩에다 넣고요 이렇게 갖고 자 이렇게 여기다가 자 북어 다시마 육수에다가 넣고 자 뜸을 좀 더 들이세요 이제 푹 이렇게 이렇게 자 약불로 찍을게요 최대한 약불로 찍게 자글자글 끓여보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30분 이상 끓여야 합니다 아 지금 30분 이상 끓였습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뜸들였어요 보세요 자 이놈 이거 이제 자 이렇게 자 이걸 이제 이걸 건져요 이제 싹 건져요 건져 이렇게 싹 건져내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있죠 여기 다시물을 일단 불을 켜요 이제 이렇게 불을 세게 켜요 이제 이렇게 이렇게 여기다 이제 뭘 집어넣죠 이제 콩나물 있죠 자 콩나물 집어넣으세요 이렇게 뜨거운 물에다가 갑자기 넣잖아요 그러면 콩나물에 비린내가 안 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뚜껑 덮어놓고요 끓으면요 요게 바로 여기서 짜글짜글 살짝 끓잖아요 그러면요 바로 콩나물 건지세요 찬물에다가 자 찬물에다가 건지합니다 자 뭐 있죠 이렇게 한번 뒤집고 따뜻하게 한번 뒤집거리세요 콩나물 넣어놓고요 콩나물 끓기 전에 이렇게 따뜻하게 자, 이렇게 끓잖아요 끓으면요 바로 건지세요 이렇게 자 건지세요 이제 바로 건져. 자, 건져. 이만 알기가 아쉬워서 여러분들 알려줍니다. 자, 잘 보세요. 콩나물 이렇게 건져서 식히세요. 이제. 아니, 이걸 이제 찬물로 못 넣으세요. 이제 요거 불 끄고. 자, 이거 불 끕니다. 자, 이제. 자, 이제 불 껐어요. 이렇게. 요거 이제 불을 끄고요. 이제 불 끄고 이제 이렇게. 요걸 식히세요. 요거 시원한 데다 갖다 놓으세요. 찬물에다가 얼른 담그세요. 이렇게.
자, 찬물에 담그세요. 자, 살살 이렇게. 찬물에다가, 이렇게 담그세요. 요거 이제, 자, 아삭아삭이 합니다. 아삭아삭. 이제 요걸 건져요, 이제 건져. 건져가지고, 여기다가 물기 쫙 빼가지고, 이제 여기다 이제 담아놓으세요, 이제. 예, 여기다 담아놓으시면 돼요. 우리 감독님이 오늘 바쁜데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우리만 알기가 아쉬워서 알려주니까요. 이거 내가 얼마나 알려주라고 내가 부탁한 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까먹지 말고 제대로 해봐요. 알려준다 이렇게요. 이렇게 시켜놓으면 이렇게. 내가 시켜요. 이제. 시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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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 용기에다가 끓이면요 잘 안 식으니까 이렇게 이제 스댕 용기에다가 옮겨놓고 이제 시켜. 이제 요거 이제 이게 지금 거의 한 시간 됐습니다. 이제 요거 이제 씻어요. 이제 씻어 이제. 요거 깨끗이 이제 씻어가지고 지금부터 이제 요리를 제대로 알려줄게요. 보세요. 이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식으라고 놔두고요. 시원하게 해놓고 이제 요거 있죠. 요건 봐가지고 좀 더 절여합니다. 이렇게 봐갖고요. 이제 콩나물 이렇게 차가운 물에 이렇게 차가운 물에 담갔다가 바로 건져합니다. 이렇게 생생하게 요거 이제 이렇게 해놓고 이제 준비하지. 이제 씻어요. 이제 절여놓은 거. 아, 배추는 한 시간, 무는 30분간. 요새 봄동은 센 걸로 그냥 넣어도 맛있던데 이렇게 내가 비꺼버려주면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얹어놓고 물기가 쫙 빠질 때까지 넣으세요 이걸. 그래야 이제 여기다 이제 양념을 해가지고 이제 맛나게 우리만 알기가 아쉬워서 여러분들 알려주니까 잘 지금 잊어먹지 말고요 후손 대대로 알려주세요. 자, 자리가 체에다 이렇게 딱 받쳐놓으세요. 체에다 이렇게 받쳐놓으세요. 체에다가 물기 쭉 빠지게 이렇게. 아, 깔끔하고요. 이거요. 이거 만들어가지고요. 자, 볼 때부터 침 넘어가네. 저기 있잖아. 이걸로 국수 있죠. 냉국수로 이렇게 말아 먹어도 맛있습니다. 맞죠? 지금부터 이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우리 감독님이 지금 바쁘신데도 지금 알려준다고 하니까. 자, 어쨌든 자, 보세요. 제일 먼저. 고춧가루요. 자, 고춧가루. 자, 육수를 먼저 이렇게 자, 여기다. 아, 매국자 뜨세요, 이렇게. 자, 요거, 북어포하고, 요거, 콩나물 데친 거 있죠? 자, 다시마, 왼쪽 안에 넣고, 자, 육수 낸 거 있죠? 요거에다가, 이제, 고춧가루 있죠? 자, 요거, 배추, 봄동하고 무하고, 300g, 300g이니까, 그냥, 한, 둘 다 합해서 한, 뭐야, 600g입니다. 자, 이렇게. 자, 고춧가루입니다. 자, 고춧가루. 이거 있잖아요. 밥 먹는 수저로 이렇게 알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먼저 두 숟갈 넣고 하다가, 그 다음에 또 한 숟갈 더. 자, 요거 자, 밥 먹는 숟갈로 세 숟갈로 요걸 자 쳐서 이제 이렇게 자, 자로 살살 이제 이렇게 곱게 자 곱게 이렇게 막 이렇게 문질러야 여기 색깔이 잘 나온대요. 자, 아 색깔 잘 나오네. 아 색깔이 이렇게 잘 나와야 돼요. 이거 우리가 농사진 겁니다. 이거 태양초예요. 태양초. 이 고춧가루가 참 중요합니다. 이거 색깔 냈죠? 자, 여기다 제일 첫 번째 있죠? 자, 보세요. 자, 천천히. 요거 보여. 이게 멸치액젓이요? 멸치액젓은 자, 두 스푼. 자, 딱 두 스푼 넣고요. 자, 이거 보세요. 멸치액젓이나 멸치액젓. 배추하고 무 절인 거 있죠? 배추하고 무 절인 거. 자, 이렇게 넣고. 자, 마늘 넣고요. 자, 마늘 넣고. 그 다음에. 대파. 자, 대파 넣고. 자, 콩나물 있죠? 콩나물 데친. 자, 넣고, 자, 이렇게 넣고. 자, 육수 붓고, 이제 살살, 이제, 살살, 이제 무쳐요. 자, 무쳐요. 자, 살살, 이제 무쳐요. 보세요. 아, 시원하고 맛있습니다, 이거는. 이거, 명절 때나, 이렇게, 혹시. 야외에서나 집에서나 좀 고기 구워 먹을 수 있어. 이거 꺼내서 먹어보세요. 아, 깔끔하게 그 고기의 그 느끼한 맛이 없어집니다. 끝내줍니다. 이거 진짜 고기. 다 붙이세요. 요거 이대로 먹어도 맛있어. 아, 소금 있죠? 자, 꽃소금. 자, 여기다 간을 맞추세요. 이제 자, 간은 식상에 따라 보세요. 우리는 한 수저. 자, 두 수저 이렇게 적당히 간을 맞추세요. 자, 그리고 자, 꿀팁 있습니다. 우리는 설탕 안 넣고요. 요 누수가 있죠. 요 누수가가 있고 요 신화당 있습니다.
단거 좋아하시면 신화당 넣으시고, 요게 신화당은 사카린 성분이요. 요게 이제 30% 섞여 있고, 요 뉴수가는 요게 이제 10% 섞여 있습니다. 사카린 성분. 요게 깔끔하고 답니다. 다요. 그러니까 단걸 좋아하시면 요 신화당을 넣으시고, 그렇잖아요. 뉴수가 있죠. 뉴수가. 우리는 뉴수가 원래 이걸 단거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요거 넣어야 달달하니 좋다고 그러거든.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는 뉴수가. 그리고 가격이요? 요게 쌉니다. 얘 그냥 사카린 성분이 적게 들어서. 자, 요거. 자, 요거 드릴게요. 자, 내가 따라줄게요. 자, 내가 식당에 따라 보여줄게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3분의 1 수저요. 자, 3분의 1 수저. 자, 식당에 따라. 좀 달게 먹으려면 더 달고 이렇게요. 소금하고 여기 그냥 잘 섞이게요. 합쳐서 이렇게. 여기다 이제 부세요.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깔끔한 맛이 납니다. 여기다. 이게 오리지널. 이게 오리지널이에요, 이게. 우리는 여기다 풀국 안 넣습니다. 뭐 찹쌀 풀죽, 밀가루 풀죽 넣는데 밥도 안 갑니다. 이렇게 하고 깔끔하게 이제 이렇게 하고 그냥 간을 맞춰서 먹습니다. 자, 이제 간을 보겠습니다. 좀 주세요. 주세요. 자, 이렇게. 조금만. 내가 간이 국제적이에요, 내가 이렇게. 딱 맞으면 나는 이렇게. 아, 기가 막히네. 근데 나한테는 맞는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조금 달아야 돼. 여기다가 누수가 있죠? 아까 저 누수가 저 숟갈로 밟아 보자. 누수가를 여기다 좀더 넣자. 조금만 더 넣자. 아까 저 이렇게 조금만 더 이렇게 조금만 땡 이렇게 딱 맞아. 기가 막히게. 자, 그걸 한번 싹 쳐서 줘봐. 별미야, 별미 이게. 여기 이렇게 한번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요, 하루 저녁만 지금 당장 먹어도 되는데요, 하루 저녁을 한다가지고 냉장고 냉장실에다가 하루 저녁만 채우세요. 그러면요 아주 기가 막힙니다. 자, 주세요. 주세요. 자, 내가 간, 국제적인 간이요, 이게. 아, 딱 맞아. 조미료 안 들어가도 기가 막히네, 이게. 이게 바로 해장, 저, 물김치야, 봄동. 기가 막히네.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저, 고추농사 내가 지난 거 알려드렸잖아요. 풋고추 한참 싱싱할 때, 우리가 한참 농사질 때, 고추 이렇게, 이게 풋고추 이렇게 들어보세요, 이렇게. 요거 이제 얼려가지고, 냉동실에 얼려가지고, 쓸 때마다 씁니다. 이렇게, 아술 때 씁니다. 이거 넣습니다. 없으면 안 넣어도 됩니다. 진짜, 그냥 이거, 약간 넣으면 조금 난데, 그렇게 막썩 낫진 않고, 원래, 이거 사진빨 나오라고 넣은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근데 안 넣어도 맛있어요. 참 맛있어요, 이거. 자, 이렇게. 자, 이걸 이제, 내가 이제, 정식으로 먹어봐야지. 자, 내가 좋다. 기가 막히게. 요게요.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겁나게 맛있는 거 한번 내가 이제 지금 먹어도 되는데요. 하루 저녁은 상온이죠. 이렇게 선선한 데다 놨다가 먹던가요? 그렇지 않으면 냉장고, 냉장실에 놨다 먹으면요, 기가 막힌다. 지금 먹어도 됩니다. 자, 내가 먹어볼게요. 자, 근데 하루 종일 자야 맛있습니다. 요거 보세요. 내가 보세요. 이걸 내가 이제 기가 막히게. 봄동하고 무하고 콩나물 있죠, 이게. 속이 뻥 뚫려. 기가 막혀, 이거. 나 멍지라고 말을 못하겠네. 최고 있죠, 그쵸? 이렇게요. 꼭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혼자 말지 말고. 아, 앞에 집, 윗집, 아랫집, 우에집, 막, 쫙, 백이동, 백삼동 가서요, 얘기요. 장돌뱅이가 명절 때 느끼한 거 먹고, 이거 물김치, 이거 오리지널 알려줬다고. 이렇게요. 우리만 알기가 아쉬워서 여러분한테 알려줍니다. 꼭 혼자 말지 말고, 대통령 엄마, 손동 엄마한테 얘기를 한 말이요. 이렇게 담으라고. 그런 소리 누가요, 그러면. 장돌뱅이 저 유튜브 들어와서 구독하고 딸랑딸랑 해놓으면 장돌뱅이가 와서 딱 알려준다고 그래요. 구독하고 딸랑딸랑 갑니다. 장돌뱅이 올라가요.